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중력파의 흔적을 발견해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국제 공동 연구진이 10개월 만에 연구 결과를 철회했습니다. 우주먼지에 영향을 받은 신호를 중력파의 흔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문 우주기획 심재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려운 단어부터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초기 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열쇠를 주목받고 있는 이 중력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중력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이제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 좌외선,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를 이용되는 뭐 전파, 모두 이제 빛의 일종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보는 것은 이제 태양에서 이제 전자기파, 이제 빛이 오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태양이 지구의 중력을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파라는 개념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도 빛처럼 어떤 중력파로 파장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주가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겠군요. 이제 초기에 우주가 이제 우주 탄생 이론 중에 이제 가장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빅뱅 이론 중에서 단순히 우주가 이제 한 점에서 팽창을 하면서 이제 탄생했다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주 탄생 초기에 팽창 속도가 아주 이제 급격히 빨랐다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주 급팽창 이론인데요. 예. 이 급팽창 과정에서 강력한 이제 중력파가 발생이 됐고, 이 흔적이 이제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 흔적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난해 이렇게 국제 공동 연구진이 중력파의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해서 이 과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방금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측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3월에 미국 연구진, 이제 나사와 이제 뭐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 연구소 등 이제 연구진에서 남극 기지의 바이셉2라는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관측하는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서 예. 관측을 통해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그 중력파의 흔적이로 생각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요. 네. 이걸 이제 그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세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일단 중력파의 그러니까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그 이론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증거를 이제 찾은 것이었고요. 또한 이제 중력파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관측이 된 적이 없는데 그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중력파에 대한 간접적인 이제 증거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히 이제 놀라운 이제 사건이었죠. 네.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3월 정말 이번 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과다, 뭐 노벨상을 예측한다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력파의 흔적이라고 했던 신호를 다시 분석해 보니 중력파의 흔적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철회가 된 것이죠. 정확한 원인 한번더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이제 3월에 이제 그 놀라운 이제 사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난 이제 직후부터 근데 또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예,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중력파의 흔적인가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현상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은 그동안 이제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이제 논란의 어떤 종지부를 찍은 게그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라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위성이거든요. 네, 플랭크 우주 망원경 네. 연구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하는 역할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함으로써 이제 우주의 초기 이제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나이, 우주의 이제 어떤 구성 물질들을 이제 관측을 합니다. 네. 근데
프랑크 우주 망원경의 어떤 관측 결과를 보니까 그 바이셉2가 발견한 그 중력파의 흔적이라는 것이 실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먼지라든지 가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영향을 받은 그 빛이 관측이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해석이 그것은 오류가 될수 예. 있다고 한 네, 거군요. 바이셉2 연구진이 이제 그걸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빅뱅 이론과 함께 어떤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력파 외에는 대폭발과 함께 지금의 광대한 우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건가요? 이번 이제 뭐 중력파 흔적 관련해서는 예. 이것이 뭐 이번에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우주 팽창 이론, 빅뱅 이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우주가 이제 그 팽창해서 이제 탄생을 했다는 그 빅뱅 이론에 대한 어떤 증거들은 지금까지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우주 팽창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제 관측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철회가 됐다고 해서 이제 우주 팽창 이론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더 우주 팽창 이론을 확고히 할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 하나가 잠시 이제 취소가 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과학의 어떤 순기능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이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팀이 반박을 했던 플랑크 우주 망원경 연구팀과 공동으로, 그러니까 다른 연구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재검증을 통해서 오류를 시인한 게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논문을 바이셉2 연구진이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반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바이셉2 연구진들은 자기네들은 상당히 우주 공간 중에서도 투명한 곳을 이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주 선감 먼지에 대한 영향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프랑크 우주 망원경이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좀더 객관적인 그런 반박의 어떤 논거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바이셉트 연구진들도 그렇다면 한번 공동으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번 이제 결과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연구를 한게또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문우주기획 심재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